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굴먹방 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려수도 굴축제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공모전입니다. 저는 굴과 굴소스로 만든 파스타를 만들어 먹방을 해서 보냈습니다. 재료가 보이시지요? 스파게티 1인분 100g, 굴소스, 굴, 양파, 당근 등 재료가 보이십니다. 굴은 소금으로 헹구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금으로 헹구어야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굴소스에 굴과 양파, 파를 섞어 미리 준비해서 볶아 놓습니다. 스파게티는 삶는데 볶을 것이니 완전히 익히지는 말아주세요. 당근, 양파, 파를 볶다가 스파게티 면을 넣고 굴소스와 소금, 후추, 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완성 접시 위에 굴을 얹어서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료가 보이시지요? 굵은 소금을 넣고 굴을 헹구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순물들이 다 빠집니다. 굴과 양파와 파와 마늘 다진 것을 넣고 굴소스를 넣고 볶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스파게티 면을 넣어 주십시오. 끓이는데 완전히 볶을 것이니 완전히 익히지는 말아 주십시오. 양파와 당근과 파를 볶고 있습니다. 스파게티 면은 찬물에 한번 헹구어서 탱글탱글한 면을 식감을 유지해 주십시오. 스파게티 면을 넣고 굴소스와 소금, 후추로 간을 해 주십시오. 굴소스는 1티스푼 정도를 넣어주세요. 완성 접시에 굴과 굴소스로 만든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탱글탱글한 굴이 보이시지요? 아들이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굴 요리를 만들어 먹방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